헬스 가기 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운동복이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를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옷을 좀 여러 개 사서 차곡차곡 모아진 게 많은데 오늘은 뭐를 입을까 고민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최근에 샀거든요. 이거 하덱스를. 이거 하덱스 티에다가 레깅스를 뭘 입지? 입어주고 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배변 활동이랑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풍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영상 뒤쪽에서 다시 해드릴 건데, 이렇게 헬스 가기 전이나 평소에 섭취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타서 먹는 건데, 지금까지 먹었던 다이어트 보조제 아니면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친구 중에서 맛이 최고예요.
여름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다이어트 코스프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운동 가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상체를 할 거예요. 상체. 지금 제가 학원 갔다 와가지고 얼굴 너무 좋지 않은데 이 뻐근한 등을 뿌시면 좋더라고요. 밑에는 요즘 그 유행하는 바이커 팬츠 저도 한번 사입어봤고 잭스미스에서 원플러스원 할 때 사입었어요.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뭔가 시원하다는? 이렇게 보면 똥배가 없죠? 한 일주일 동안 이 풍을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요즘 다이어트지만 이제 바빠가지고 종강주거든요. 바빠서 밥 시간을 되게 애매하게 먹어서 이게 되게 불규칙해요. 근데 불규칙할 때 변비가 진짜 잘 생기는데 그래서 푸응에 더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푸응을 먹으니까 화장실을 진짜 너무 편하게 가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내가 화장실을 지금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왜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푸응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장 내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오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 같이 먹어주면 배변 활동도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일단 똥배가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아주 아주 만족해요. 그러니까 홀쭉한 거 보셨죠? 여자들은 그 아랫배 뱃살을 다 숨기고 있잖아요. 맛없는 약 같은 거나 막 그런 거 다이어트 보도 맛없는 거 많잖아요. 제가 맛없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맛없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추천이에요.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레모네이드 맛? 레모네이드 맛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에 섞어가지고 딱 물 한 컵에다가 먹으면 돼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해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똥배 제거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아주 만족입니다. 그러면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각 잡고 앉아 있는 이유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마셨던 제품이 좀 많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일단 이렇게 제가 먹은 제품은 이 푸응이란 제품인데 변비 개선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 키트예요. 이 제품을 얘를 이렇게 한 포씩 물에 타가지고 제가 섭취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차전자피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차전자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로 유명한 음식으로 손꼽힌다고 해요. 차전자피는 차전자의 껍질을 의미한다고 해요. 물을 잘 머금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차전자피는 식물성이라 혈산화 과민성 대장염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콩에 들어간 차전자피로 인해가지고 장내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싹 모아가지고 배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단시간에 변비 탈출과 단시간 체중 감량 효과도 있어요. 근데 진짜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푸응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생기고 포만감을 유지를 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차전자피가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40배로 양이 늘어나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도 느끼게 해주고 장에 묵어있는
변들을 다 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막 수영장 가기 전에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 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계속 섭취하면서 장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면 제 아래 똥배가 조금이나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루로 된 약이나 알약은 조금 맛이 여기 목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물에 타먹는 제품이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맛도 괜찮아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 헬스장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잉!